자,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 어떤 볼멘 소리를 전달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완수하고 떠나는 듯한 이 모양새를 왜 만들어줬는지에 대한 내용도 참 궁금해집니다. 조국은 검찰개혁 장관, 이퀄, 등가관계, 이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3일 동안 올인을 했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태 3일 전 청와대와 법무부의 급박한 움직임, 지난 11일 청와대가 대검에 갑자기 연락했다는 겁니다. 법무부와의 개혁안 논의를 바로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대검 관계자가 아니 바로 만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청와대에 답변까지 했었다. 난색을 표했다라는 증언도 오늘 나옵니다. 결국 하루 뒤에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검찰 관계자, 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 앞서 기관 협의 모양새를 만들려 한 것이다. 법무부 개혁에 들러리된 느낌, 청와대 부탁이라 안 만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 장면 사진 보도 자료로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법무부의 무리수, 내부 갈등도 조국 검찰 개혁안 대부분 대통령령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중간 과정 생략해도 좋으니 대통령령 개정을 서두르라. 법무부에서 뭔가 계속 서두르라라고 검찰에게 재촉을 했다. 법무심의관실 검사는요. 아니 예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절차 지키자는 검사 대신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뭔가를 법무부가 계속 서둘렀다라는 거예요. 법무부는 일선 검사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사태 3일 전 공문을 보내 14일 오전까지 회신해달라라고 일정을 뭔가 못 박았다. A 검사는요. 오전에 공문받아 의견 모으고 오전 중에 의견 보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변호사 B씨는요.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국의 개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일련의 이 일들을 보면 김병인 박사님, 청와대가 법무부와 검찰을 재촉해서 조국 전 장관의 물러나는 모양새를 뭔가 개혁의 이미지, 개혁을 한 장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좀 재촉했던 모양새가 오늘 나온 거 있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없었다라면은 지난 대한민국 국정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던 66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왜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상하고서도 35일 동안 도대체 조국 장관은 뭐하러 버티고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라도 없었으면.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저항에 부딪혀서 한겨레 신문 앞선 기사처럼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하찮은 조국 장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한겨레 신문 기사 제목이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기보다는 우리 왜 요즘은 오토매틱 차량에서 시동 꺼트리는 일이 별로 없는데 과거에 스틱 차량했을 때 시동 꺼트리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개혁 그리고 국정운영의 시동을 조국 장관이 꺼트린 상태 속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초보 운전일 때 운전하다 시동 꺼트리면 옆에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야 내려 해갖고서는 결국은 운전대에서 내리게 됩니다. 야 너 내려. 굉장히 민망하죠. 뒤에서 빵빵대고 하는데 시동을 계속 걸어도 꺼트리고 하니까. 특히 언덕길에서.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만 이미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행정부 역할이 아니라 입법부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회에 넘어가 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른미래당을 비롯해서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까지 나서서 정의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오히려 조국 장관의 문제를 계속해서 촉발시킵니다. 그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개혁의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조국 장관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조국 장관을 계속해서 감싸기에 급급했던 청와대 그리고 친문 인사들을 향해서 오히려 역공들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 와서 중간에 뺄 수도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럼 조국 장관에 대해서 끈끈내 사퇴를 하지 않게 되면 여론은 더 급속도로 악화될까 두려운 상황이고 뭔가 테러에 대한 명분을 갖췄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11일에 금요일에 공문 보내갖고선 하루빨리 만들려고 하니까 저런 공문 받은 공무원들은 주말 내에 진짜 제대로 쉼표 있는 삶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야지 이런 방식으로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혹시나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조국 장관의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짧은 시간 안에 조 장관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박정화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얼마나 계신 거예요? 쭉 계셨죠?
제가 한 5년 5년 내내 해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청와대가 조 장관에게 날짜 세 개를 줬다. 신빙성 있을 거다. 두 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가 보통 장관을 임명을 철회할 때 어떤 식으로 날짜 세 개를 줍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줄 때도. 아니, 물론 뭐 정치적인 정치 공학에 의해서 계산을 갖고 이렇게 날짜를 줄 수가 있지요. 근데 그 앞서 우리가 좀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 개혁안 협의한 거 그다음에 일요일 날 갑작스러운 고위 당정청 협의 그다음에 어제 사태 전에 11시에 있었던 검찰 개혁안 발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객 내지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이전부터 지난주쯤 청와대는 이미 모든 결론을 짓고 수순을 밟아 나갔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청와대는 누구 이미지, 누구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는 대통령 메시지와 대통령 이미지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보면 오히려 조국 장관의 이미지를 관리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청와대가 좀 잘못했던 거 아닌가,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고심과 대통령의 고뇌에 따른 결단이 부각됐어야 오히려 더 얘기가 될 텐데 어떻게 조국 장관 스스로 사퇴를 하고 조국 장관이 이 위증하고 험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사퇴 2시간 전까지도 검찰 개혁을 발표한 검찰 개혁의 화신인 불쏘시개인 조국 장관을 만들려 했는가라는 거 보면 메시지 관리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앞서 뭐 청와대가 이미 날짜를 세 개를 줬다던가 뭐 했다던가 사실은 이런 기사가 저는 정부 여당 입장으로 보면 꼭 좋은 기사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고 조국 장관 스스로 대통령과 뭐 상의를 했던 이런 과정을 밝혀놔야지 뭘 어떻게 했다, 뭘 했다. 이 와중에도 자기 장사를 하려는 청와대 참모와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런 의원부터 저런 참모부터 이제는 공천 배제하고 인사쇄신하고 하는 작업을 청와대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자기 장사하는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